안녕하세요, 정성산 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김제동 동의하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 윤석열 측과 연일 신경전이라는 소식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대타 진행자로 나선 방송인 김제동 씨가 이틀 연속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과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25일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인터뷰 말미에 김제동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정권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가 제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하는가 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나중에 대통령 선거 때 표 찍어서 한번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씨는 그건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고 김 최고위원은 그러니까 몰래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둘만 보고 술 한 잔 사겠다며 웃었다. 또 김 씨는 김 최고위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며 월 5만 원 주면 지하철 전기권 요금 수준인데 그게 무슨 소득인가 라고 반문하자 그래도 우리는 버스카드 충전할 때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먼저 꺼냈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그때 당내 이슈로 이런 좌파적 가치도 우리가 모두 다 올려놓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기본소득은 좌파적 가치라기보다 헌법 11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사항은 좌우를 넘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헌법에 기본소득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김 씨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했다. 김 씨는 기본소득이 두 당 강령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저렇게 싸울까 하는 걸 여쭤본 거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군요라고 재차 물었다. 김 최고위원은 기본소득을 갖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민주당 정권이 보여준 그동안의 집권 세력의 위선과 허위 그리고 이 사회 전체를 도탄에 빠지도록 몰아넣은 실정 전체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국 법무부 전 장관 같은 분이 나타났다며 아직도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넌다 만다 하는 이야기 할 정도인데 그런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국민이 속았다. 상식과 공정한 가치가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기본소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뚜렷한 정치 성향을 보인 김 씨는 전날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경진 전 의원과도 윤 후보의 전두환 씨 조문 관련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 대외 협력 특보를 지냈다. 이어서 중앙일보의 관련 기사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제동, 저 싫어하죠. 대놓고 묻자. 이준석의 반전 답변. 대표적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제동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라디오에서 만났다. 이 대표는 26일 김 씨가 대타로 진행하고 있는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단에서 나오고 있는 선대위 구성에 대한 내부 비판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 대변인단의 비판은 충분히 평가할 만한 시각이라며 김제동 씨를 놓고 비유하면 김제동 씨가 방송 진행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김제동 씨는 이런 평가에 익숙하시죠? 라고 물었다. 김 씨는 이에 이 대표를 보며 저 싫어하죠? 라고 웃으며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댓글 보면 욕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사랑을 받고 사는 방송인과 정치인의 숙명 아니겠냐고 하자 김 씨는 아 이렇게 위로를 받네요. 고맙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발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사람들이 계급이 높은 자리만 가려고 할 뿐 실물을 가지고 싸우지 않아 독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대위에서 자리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이를 갖고 다퉈야 된다며 내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걸 찾아 나서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안 나와서 독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익명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자각하는 내부 인사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윤 후보가 입당하고 저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될 때도 지금과 양상이 비슷했다며 후보와 저는 계속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 저와 후보의 소통을 방해하려는 분들이 있는지 자꾸 언론에 익명 인터뷰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윤 후보 측이 김 전 위원장에게 총괄선대위원장 영입을 놓고 최후 통첩을 했다는 윤 후보 측근의 익명 인터뷰 발언을 꼬집으며 누군가를 영입하고 싶어서 어프로치했을 때는 영입하고자 하는 쪽이 최후 통첩을 날리는 경우는 없다며 내부 인사를 향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다.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사이에서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원로로 대접하고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과 두 명의 상임선대위원장이 밑에 있는 경우를 사실 옥상옥이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워낙 지방자치나 이런 쪽으로 전문가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세종시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정치인이라며 지금 선대위 내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과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후보가 나에게 진짜 김종인과 김병준 두 분 다 소중하다고 하시면 솔로몬 재판 같이 된다며 윤 후보가 양방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서 디지털타임스의 관련 기사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제동 사전투표 후 첫 근황은 토크콘서트 홍보, 존재 자체로 환영받던 우리의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제동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샵 김제동 샵 토크콘서트 샵 동심이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 그저 환하게 웃기만 해도 박수를 받던 존재 자체로 환영받던 우리의 원래 모습을 만나 손잡고 놉시다라는 글과 함께 토크콘서트 계획을 알렸다. 이어 지난 10여 년간 제동 없이 거침없이 달려오며 34만여 관객들과 만났던 김제동 토크콘서트 노브레이크에 이어 김제동의 새로운 공연 김제동의 마음을 가득 담은 김제동 토크콘서트 동심이 2022년 5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라고 토크콘서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최근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면서 함께 사는 타니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밥을 먹고 밥을 먹이고 함께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고 근황을 전해 주목받았다. 당시 그는 5000년 우리 역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대는 100년이 채 되지 않는다며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투표로 국민의 힘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투표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권 교체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의 숙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